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0. 서기 전 1000년경부터 서기 전 700년경까지. 서기 전 997년 갑신년 단군 조선 제27대 두밀 천황 원년에 천혜의 물이 넘치고 사하란산이 무너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혜는 부케라고도 하는 지금의 바이카로가 분명합니다. 부케라는 말이 배해 바이아이로서 변음되어 바이알, 바이칼이라는 소리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수미리국, 양운국, 구다천국 등이 조공하였습니다. 수미리국은 백두산 동북의 우수리강 유역인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되고, 양운국은 바이카로 서쪽에 소재하였던 나라가 되며, 구다천국은 일명 구다국으로 광개토호태왕비문의 고구려에 조공한 나래로 기록되며 대흥 안녕 산맥과 내몽골에 걸치는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전 990년부터 서기 전 931년경까지 히브리 왕국 제2대 솔로몬 왕이 약 60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983년에 히브리 왕국이 솔로몬 왕 초기에 분열되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되었습니다. 서기 전 979년 이민년 단군 조선 번안 제40대 해수 때 아들 무란을 파견하여 상춘의 삼성묘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여기 상춘은 후기 단군 조선의 수도이며 삼성묘는 한인, 한웅, 단군왕검을 모신 사당입니다. 서기 전 961년 경신년 단군 조선 제28대 해모 천황 11년 여름 4월 신사월에 선풍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 물고기가 쏟아져 내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 전 954년 정묘년 단군 조선 28대 해모 천황 18년에 빙해의 여러 한들이 조공하였습니다. 여기서 빙해는 북극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즉 지금의 알라스카,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극해를 끼고 있는 곳이 됩니다. 서기 전 946년부터 서기 전 935년까지 주나라 제6대 공왕이 1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943년 무인년 단군 조선 제29대 마유 천황 원년에 주나라 사람이 조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공이란 주나라의 특산물을 상국에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기 전 943년 무인년 단군 조선 번안 제43대 누사 12년에 진조선 천조를 찾아뵙고 태자 등올과 소자 등리에 대한 형제가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등올, 등리는 단군 마유 천황의 아들 태자 형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태손 형제가 됩니다. 즉 마유 천황의 손자들인 것입니다. 서기 전 936년 을유년 단군 조선 제29대 마유 천황 8년 여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935년 병술년 단군 조선 제29대 마유 천황 9년에 남해의 조수가 세척이나 물러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해는 지금의 요동반도 서편에 있는 발해만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대유아인 동쪽의 살수와 지금의 유아인 서쪽의 서암록 하고 지역이 됩니다. 서기 전 935년부터 서기 전 911년까지 주나라 제7대 의왕이 2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934년부터 서기 전 912년에 아슈르단 2세가 아람을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전 925년 병신년 단군 조선 제29대 마유 천황 19년에 마안의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창안하였습니다. 서기 전 925년 병신년 단군 조선 번안 제44대 이벌 때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지어 바치니 사만의 칙서를 내려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왕문은 마안 출신이며 이두법을 만들어 단군 조선 사만 전체에 시행한 것이 되고 또 상형문자인 신전을 간략히 하여 부예를 만들었다고 기록되는데 이는 단군 조선의 예서체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의 광개토호태왕비문에서처럼 고구려의 예서체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서기 전 911년부터 서기 전 605년까지 신하시리아 시대입니다. 서기 전 910년부터 서기 전 896년까지 주나라 제8대 효왕이 1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909년 임자년 단군 조선 제30대 내유 천황 원년에 청구 지역을 순수하여 치우 천황의 공덕을 돌에 새겼습니다. 서쪽 엄도콜에서 제후들과 사열하고 제천하였으며
이때 주나라와 수교하였습니다. 청구는 지금의 산동 지역을 가리키며 엄도콜은 산동반도 서편으로 태산 부근에 있는 땅으로 역사적으로 엄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던 곳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단군 조선의 세력은 연나라와 제나라를 옆에 두고 산동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서기 전 905년 병진년 단군 조선 제30대 내휴 천황 5년에 흉노가 조공하였습니다. 여기서 흉노는 약수 지역 오르도스 지역에 봉해진 단군 조선 제후국입니다. 흉노의 시조는 원래 서기 전 2177년 열량 욕살 삭정이었는데 죄를 지어 약수에 금치되었다가 사면되어 이곳에 제후로 봉해진 것입니다. 즉 흉노족은 단군 조선 부족의 하나가 됩니다. 흉노라는 말은 원래 헌나 훈나로서 즉 한의의 땅으로서 서쪽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서풍을 고어에서 한의바람이라고 합니다. 헌의 반대말은 새로서 동을 뜻합니다. 서기 전 902년 김인년 단군 조선 번안 제44대 이벌 때 상장 고력을 파견하여 회군과 합쳐 주나라를 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군은 산동반도 남쪽의 회수지역에 있던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 서기 전 1236년에 봉해진 나라입니다. 서기 전 895년부터 서기 전 879년까지 주나라 제9대 이왕이 1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이왕을 이공이라고도 합니다. 서기 전 895년 병인년 단군 조선 번안 제45대 아륵 때 주나라 이공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습니다. 주나라는 천자국이며 번조선은 천왕격의 나라이므로 천자가 상국의 임금에게 조공하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883년부터 서기 전 859년에 신하시리아의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지에 대하여 공포정치를 시행하였으며 반면에 바빌론에는 문화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878년부터 서기 전 828년까지 주나라 제10대 여왕이 5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이때 여왕이 무도하여 회의가 도적질하였고 소공이 정벌하여 평정하였다 합니다. 여기 회의는 서기 전 1236년에 단군 조선이 회대 지역을 평정하여 직접 봉한 제후국입니다. 회의가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서 항시 주나라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공이 정벌하였다 함은 회의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여기 소공은 소공석의 후손으로서 서기 전 851년부터 서기 전 828년까지 주공의 후손과 함께 공화정치를 14년간 한 인물입니다. 시조 소공석은 주무왕 시기에 연나라에 봉해진 인물입니다. 서기 전 870년경에 외일본의 소위 국조신인 천조대신이 등장하였습니다. 천조대신의 7대조는 국상입존이고 국상입존의 15대조가 서기 전 2173년에 단군 조선의 두지주 예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참형을 당한 소시모리입니다. 소시모리의 후손들이 두지주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소위 동해가 되었다가 내륙으로 들어가 세운 나라가 우수국이 되는데 이 천조 대신의 나라가 우수국이 되는 것이며 지금의 춘천 중도 지역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천조 대신의 5세손인 엄파부랍은 단군 조선의 장군으로서 서기 전 723년에 웅습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협야 후에 봉해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엄파부랍의 장자인 배반명이 협야 후가 되어 서기 전 667년에 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마한의 명령을 받아 전선 500척을 이끌고 가서 진압하였습니다. 협야 후 배반명은 일본 서기에서는 도반명으로 기록되는데 배는 별을 음차한 이두식 표기, 도는 훈으로 읽으라는 이두식 표기가 됩니다. 실제 춘천의 중도라는 섬에는 수천 년 이전부터 내려오는 고인돌과 집터 유적과 도자기 등 유물이 있으며 특히 청동도끼와 비파형 청동검이 출토되었으며 도끼는 제후 아래 추장급, 비파형 동검은 제후급의 지배자가 소장하는 것이 되는데 서기 전 723년에 엄파부랍 장군이 도끼를 하사받고 웅습을 평정한 것이거나 아들 배반명이 삼도를 평정한 후 그 공으로 협야 후 제후로 봉해져 비파형 동검을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1858년부터 서기 1824년에 신하 시리아의 샬마네세르 3세가 아수르에서 님누드로 수도를 옮겼으면 지구랏을 건설하였습니다. 여기 지구랏은 원래 마고성 시대에 건립하던 궁소의 변형이 됩니다. 궁은 피라미드형 제단 겸 망루이며 소는 타평 제단 겸 망루가 됩니다. 서기 1847년 갑인년 단군조선 제32대 추밀 천황 3년에 선비산의 추장문고가 조공하였습니다. 선비산이 근거지이므로 선비족이 됩니다. 추장은 제후 아래의 마을의 수장을 가리킵니다. 성은 지방장관인 욕살이 다스리거나 제후가 봉해지고 읍은 지방관리인 읍차가 다스리거나 제후 아래 추장급이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군 단위에 해당하는 방 100리의 땅에 봉해지는 제후는 공, 방 70리에는 후, 방 50리에는 백, 방 30리에는 차, 방 20리에는 남이 됩니다. 읍은 대략 방 10리에 해당합니다. 대부가 제후 아래의 봉작으로서 읍 단위에 봉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기 1841년에 주나라의 주공과 소공이 공화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1838년 개해년 단군조선 제32대 추밀 천황 12년에 초나라의 대부 이문기가 조정에 들어오 벼슬 하였습니다. 여기 초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전국시대 이전인 춘추시대인 서기 전 741년에 주나라 제후로는 처음으로 왕 천자를 칭한 나라입니다. 서기 1837년 갑자년 단군조선 제32대 추밀 천황 13년 3월 무진월에 일식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 1827년부터 서기 전 782년까지 주나라 제11대 선왕이 4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1818년 개미년 단군조선 제33대 간물 천황 2년에 주나라가 호랑이와 코끼리 가죽을 바쳤습니다. 의는 주나라 천자가 천황에게 조공한 것이 됩니다. 서기 1814년경에 카르타고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서기 1813년 무자년 단군조선 제33대 간물 천황이 영고탑에 삼성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영고탑은 단군조선 시대에 이궁이 있던 곳이 되며 삼성사에는 한인, 한웅, 단군왕검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기 1810년경에 페니키아 티레에서 아프리카 북 항구 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하였습니다. 서기 1800년경부터 그리스가 팽창하고 그리스 문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1800년경부터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의 도시국가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1800년경에 인도 브라만교의 4계급 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사제계급인 브라만계급이 지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이 됩니다. 흉노와 신라에도 골품제인 신분제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단군조선 초기부터 내려온 신왕종전의 성스런 역할 제도를 후대에 스키타이족, 흉노족, 사카족이 이를 지배제도로 격하하여 신분제, 골품제로 변이시킨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95년 병호년 단군조선 제34대 오르문 천황 원년에 풍년이 들었으며 두리가를 불렀습니다. 두리가는 드리노래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로서 신에게 바치는 노래가 됩니다. 서기 전 786년 을묘년 단군조선 제34대 오르문 천황 10년에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떴다가 황무가 사방에 그득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해는 실제로 해성이 나타난 천문현상이거나 특이한 기상현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무는 누런 안개라는 말로서 당시에도 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하여 널리 퍼졌던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81년부터 서기 전 771년까지 주나라 제12대 유왕이 1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왕이 음란해지자 사이가 번갈아가며 침입하였으며 제나라 환공에 이르러 패권을 닦아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는 주나라 둘레에서 항상 감시 감독하는 단군 조선의 세력을 가리키며 제나라 환공은 서기 전 680년경의 춘추시대 패자가 되었습니다. 즉 제나라 환공 시기에 패자로서 주나라 천자를 위하여 사이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주나라 천자의 권세는 약해지고 그 대신 제후국들 중에서 강국의 제후가 패자가
되어 천자를 대신하여 주나라 전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서기 전 776년부터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771년 견흉이 주나라 유황을 죽이자 진나라의 양공이 주나라를 구원하여 많은 공로가 있어 기산의 서쪽의 제후로 봉해졌습니다. 여기서 견흉은 단군 조선의 서방인 삼이산 부근에서 황하 중상류에 걸치는 지역에 있는 견이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70년부터 서기 전 720년까지 주나라 제13대 평원이 5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나라의 천자가 최고의 권세로서 주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패자인 제후가 천자를 대신하여 주나라 전체를 이끄는 체제가 됩니다. 서기 전 770년에 수도를 동쪽의 낙양으로 옮겼으며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수도가 서안의 동쪽에 있는 낙양에 있으므로 동주시대라 부릅니다. 서기 전 767년 갑술년 단군조선 제35대 사벌 천황 6년에 황충과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충은 메뚜기 종류를 가리킵니다. 서기 전 765년 병자년 4월 정사월에 단군 조선에서 일식이 있었다고 단기고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식은 천문 프로그램 상으로 실제로는 서기 전 767년 갑술년 양력 4월 13일 아침 6시경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서기 전 759년 이모년 단군 조선 제35대 사벌 천황 14년에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도성의 궁전에 들어왔다고 기록한 것은 실제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호랑이 가죽을 쓴 자객 등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 전 753년에 로마가 건국되었습니다. 로물루스는 열 달로 한 달력을 사용하였는데 봄 3월을 시작으로 열 달로 하고 겨울 두 달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서기 전 753년 무자년 마한 사후 때 주나라 왕 의구가 사신을 보내 신년 축하를 하였습니다. 춘추시대가 된 초기까지도 주나라는 단군 조선에 조공을 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45년부터 서기 전 727년에 시나시리아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직업군 인상비군과 기병대를 창설하고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병참부대와 공성병기 등 군사개혁을 하였습니다. 서기 전 741년에 초나라 운거가 제후로서 주나라 최초로 왕 즉 천자를 칭하였습니다. 서기 전 728년에 시나시리아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가 평화조약을 깨고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서 바빌론 왕을 칭하였으며 강제이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727년부터 서기 전 722년에 시나시리아의 샬마네세르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서기 전 723년 무오년 단군 조선 제35대 사벌 천황 50년에 장군 엄파부랍을 보내어 바다의 웅습을 평정하였습니다. 엄파부랍은 단군 조선 마한의 장군으로 장자인 협야우 배반명의 아버지, 막내인 외시조 신무왕의 아버지인데 지금의 구주큐슈에 소재한 웅스붕본성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21년부터 서기 전 705년에 시나시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사르곤 2세가 즉위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나 뒤에 타발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서기 전 719년부터 서기 전 697년까지 주나라 제14대 환황이 2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717년에 시나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사르곤 요새인 두루샤르킨을 재건하였습니다. 서기 전 713년에 시나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우라루트를 정복하고 히타이트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였습니다. 서기 전 713년에 로마 달력을 1년 12달 355일로 하고 겨울 1월을 야뉴스, 2월을 페부아레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12달 이름은 모두 생겼으나 1년을 355일로 하여 실제와는 10일이 차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07년 갑술년 단군 조선 제35대 사벌 천황 66년에 조우를 파견하여 연나라의 수도를 돌파하여 제나라 군사와
임치의 남쪽 교회에서 전쟁하여 승전하였습니다. 이때 연나라의 수도는 아직까지 영정아 남쪽에 있는 이수의 남쪽에 소재하였던 것이 되고 제나라의 수도 임치는 산동반도 지역에 있으므로 당시 단군 조선의 군사가 연나라와 제나라 중앙 지역을 휘저은 것이 됩니다. 이 시기에 유주가 되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 지역은 고죽국의 나라가 되고 산동반도에는 남, 청구, 회 등의 단군 조선 제후국들이 존속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05년부터 서기 전 681년에 시나시리아의 바빌론 왕 센나케리브가 두루샤르킨에서 니네베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서기 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가 철수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